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람스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부터 제가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이 꼬챙이 한 개로 맛있는 조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지켜봐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땅 두드림으로 자 팔자 구멍을 뚫어 주는 겁니다. 근데 모래 지역이라서 구멍이 금방 사라지니까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 한 마리. 자, 대마 쪽에는 이렇게 쉽게 꼬챙이 한 개로 잡는 겁니다. 오, 좋아 좋아. 자, 대마 쪽에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요 한 마리. 자, 이렇게 간통해도 괜찮아요. 요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또 한 마리. 자, 페루지 가생한 터크통. 자, 터크통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또 이렇게 구멍이. 오, 나이스. 저건 방향을 못 봤네. 여기였나? 오, 또 한 마리 간통. 자, 간통. 자, 누구나 쉽게 줍줍할 수 있는 대마쪼개. 자, 맛있는 대마쪼개입니다. 버터구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대마쪼개. 쉽다. 30초. 여러분, 우람쌤과 함께 자, 도전. 짜잔. 간통. 간통에도 문제 없습니다. 요렇게 빼면 되거든. 자, 참 쉽죠? 잡으러 또 갑니다.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자, 땅 두드림으로. 자, 자, 돌 두드리기나 이렇게 낙지, 돌 뒤집게 이런 거 하나면 자, 편하게 쉽게 쉽게 땅을 두드립니다. 짜잔. 자, 메롱 메롱 메롱. 아, 아이고. 자, 깔끔하게 메롱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이 비싼 맛조개를 자, 우리 소금 뿌려서 잡는 그런 맛조개가 아닙니다. 자, 사이즈부터 달라. 굉장히 고급 조개죠. 맛있는 조개. 그래서 대마 쪽입니다. 크게 맛있다고. 근데 대마 쪽에 여러분들도 잡으러 오세요. 자, 자, 우랑쇼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헤르지 같은 걸 오세요. 자, 누구나 쉽게 자, 우랑쇼와 함께 잡으러 갑니다. 자, 이 넣다 못 나와. 어휴, 어디 갔냐? 오, 와, 겁나 빨라, 개 빨라. 보셨죠? 오,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야, 야, 오, 오. 와, 겁나 개 빨라. 자, 한 마리 또 개 됐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맛조개가 잡고 싶다면, 자, 헤르지가 생활로 오세요. 자, 우람쌤과 함께. 자, 고고고. 오, 쉽다. 자, 간지납니다. 간지나. 자, 제가 만든 터커통.
쿵쿵쿵쿵쿵쿵. 자, 들어갑니다.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오, 박살 났어. 그래도 버리지 말아요. 자,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 실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쉬워요. 안 잡아본 지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자, 나이스 캐치. 따봉. 자, 또 한 마리. 자, 쑥쑥쑥쑥. 자, 쑥쑥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간통을 많이 하는데, 자, 오랜만에 하니까 간통을 좀 하네요. 자, 그래도 안 깨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꼬챙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자, 쭉쭉이다, 이것도 쭉쭉. 자, 자, 여러분. 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자, 꼬시게. 대마 쪽에는 45도 구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끝을 하늘을 보시고, 자, 40cm만 찔러 넣어주시고, 45도만 왼쪽으로 틀어서 당겨주세요. 그래서 쭉 꼽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만 당겼는데 안 걸려. 그럼 다시 밀어서 반대로 45도. 그래서 당겨주시면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마리. 아주 쉬워요. 자, 아, 자, 여러분, 따봉, 따봉입니다. 자, 여러분, 걸었을 때 땡겨가지고 깨먹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딱 걸렸다 싶으면 땡기지 마시고 이 옆을 파주세요. 자, 이 낙지 돌 뒤집게입니다. 자, 자, 세상에, 아, 돌 뒤집게. 이렇게 같이 옆에 파시고 땡겨주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땡기면 놓치지 않아요? 자, 자, 일석이죠. 자, 돌도 두드리고, 자, 땅을 파서, 자, 대마도 놓치지 않고 잡기. 자,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만에, 자, 이게 다리 특공인데요. 만통, 만통을 했습니다. 자, 맛도 좋은 대마. 만나게 생겼죠? 자, 여러분, 저랑 함께 대마 쪽에 잡으러, 자, 보고 하시죠.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